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주 황스터입니다. 오늘의 관심주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현대 그린푸드는 이제 지난해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였었는데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급식, 외식 등 식품 사업 본업과 관련된 사업이 전반적으로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식재 및 도소매 유통 사업이 안정적인 편이고, 연결 종속법인인 리바트의 경우 가구 및 법인 영업이 실적 보조를 지속을 했기 때문에 동기 옥대 대비해서 평균 대비해서는 실적은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인수한 이지웰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지웰의 경우 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의 선택적 공공복지 사업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위탁 영업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기존 사업 부분이 현대백화점 그룹을 비롯해서 점 현대그룹과의 어떤 거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역시 확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CJENM입니다. CJENM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디어 부분은 TV 광고, 디지털 매출의 어떤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 브랜드 티브코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올해는 이 방송 제작비가 전년과 유사한 한 6천억 수준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컨텐츠 확보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면서 단기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OTT 시장 내에서 경쟁력 강화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커머스는 자체 브랜드와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 강화로 올해 A형 성장과 그다음에 수익성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지난해 4분기 영업 적자 35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고 다소 부진한 어떤 실적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면세점 방문객 감소, 그리고 호텔 레저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공항 면세점 철수에 따라서 올해 이제 비용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보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영업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